너무 안만 보면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 그릇에 청춘고 지기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일어나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찌들러도 튀는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떠와도 별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진짜 그를 잡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이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6월 30일 잠시 전통 내 창을 들려주십시오.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밥보다 잘할 테니 학교에 하고 와. 왜 다른 아빠들 과해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벌어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할수록 생각이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큰 한 사람의 늑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버지 이제 양해 달아요. 어찌 이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넘은 대학으로 이제는 온갖 동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쌍함에 눈물이 보이고 아이들은 맘도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 양해 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슬슬해하지 마요. 나와 같이 가요.